북한 김정은 위원장의 서울 답방 문제, 지난해에는 무산됐고 올해는 지켜봐야 하는 상황입니다만 답방 문제와 관련해서 보수 야당은 천안함 도발 사죄를 조건으로 내걸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한 정경두 국방부 장관의 입장이 나왔는데 과거에 머물지 말고 미래로 나가야 된다라는 거였죠. 지난 1일에 한 방송사 TV 토론회 과정에서 나온 발언이었습니다. 그러자 보수 야당에서는 당장 군복을 벗어라, 자격이 없다, 망언이다 등의 비판이 쏟아지고 있는 실정인데요. 이 문제 어떻게 봐야 하는지 정의당 김종대 의원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의원님. 네, 안녕하세요. 예. 자, 발언은 들으셨을 테고. 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서울을 답방하게 되면 혹은 하려면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 도발 관련 사과가 있어야 한다. 이런 주장이 있는 것도 사실이지 않습니까? 있죠. 예. 국방부 장관이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미래를 봐야 된다, 이런 대답 어떻게 보셨습니까? 예, 저도 그 방송을 들었습니다. 예. 그때 그 이해해야 된다 그랬는데 그 대목을 몇 번을 다시 한번 봤는데 앞에 주어가 없어요. 그러니까 뭘 이해하자는 건지 얘기가 없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런 걸 이제 속된 말로 퉁친다고도 하고 예. 그냥 건너뛴다고도 하는 건데 그 자유한국당이 그 비난하듯이 정경두 국방장관이 북한의 도발을 이해한다는 뜻으로는 말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마치 자유한국당은 천안함 연평도 사건에 대한 그런 도발에 대해서 장관이 이해한다는 뜻 아니냐. 이렇게 지금 판을 벌어가고 있어요. 아니, 그런 거는 아무리 읽어봐도 그런 문맥이 드러나지가 않고 예. 단지 이걸 유추해석해 봤을 때 정경두 장관은 이번 그 김정은 답방에서 천안함 연평도를 의제화하는 건 현명치 않다는 걸 강곡하게 이야기를 한 것이고 예. 그걸 이해해달라는 뜻으로 비춰집니다. 예, 저도 일부 우리가 이해를 하면서 미래를 위해서 나가야 할 부분이 있다. 이 대목을 폭침을 이해한다 이렇게는 해석이 좀 안 되거든요. 아니 그건 논리 비약이죠. 아니 그러면서 오늘 심지어 저기 예. 일부 보수 정당 의원들이 뭐 X 죽음이냐 그러면 예, 그 예. 천안함 뭐 용사들이 그렇게 됐다는 얘기냐 이게 막말이라고 정말요. 예, 그런 어떤 그 비약은 이거는 정경도 장관이 빌밀 제공했다 그러지만 정작 불을 지른 거는 전 보수 정당 의원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런 논란이 어쨌든 신경 쓰였던지 국방부가 오늘 추가로 입장을 밝혔는데 천안함 폭침, 연평도 포격은 명백한 북한의 군사적 도발이고 책임 있는 조치를 북한이 해야 한다는 입장은 변함없다. 다만 국민들께 이해를 당부드린다는 것은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 정착을 위한 우리 정부의 노력을 강조하는 취지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아 그렇죠.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자 천안함 사건이 2010년 3월에 있었고요. 그해 11월에 연평도 포격 도발이 있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지금 대략 보면은 9년 가까이 된 사건입니다. 그동안에 우리가 북한의 그 도발에 대한 응징 조치로 한 게 5.24 조치인데, 예. 이 5.24 조치는 유효한 거거든요. 예. 그렇다면은 북한의 그 도발에 대한 우리 측의 어떤 그 정책은 보수 정권이건 문재인 정권이건 변한 게 없습니다. 이거는 초지일관 5.24 조치 유지고, 얼마 전에 강경화 장관이 그거 한번 말 잘못했다가 크게 곤욕을 치른 적이 있는데 그렇죠. 거듭 확인된 것은 5.24 조치는 현행대로 유지한다가 정답이고요. 그다음에 그 김정은 위원장과 답방을 통해가지고 이야기하는 비핵화와 평화체제 문제는 다시는 천안함이나 연평도 같은 사건을 만들지 않기 위한 정상 외교로 보면 됩니다. 사실 우리가 비단 뭐 천안함 연평도 뿐이니까 그 남북 분단 전쟁 이후에 60년 사이에 뭐 수만 건 뭐 정전 협정 위반 사례 수십만 건이 있는데 예. 이런 부분들에 대해 가지고 다 일거에 그 지금까지 과거사를 규명할 수가 없으니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려면 뭘 해야 되냐 평화 체제거든요. 그러니까 역설적으로 천안함 연평도 사건에 우리 장병들의 죽음이 헛되지 않았다고 저는 보는 것이 예. 그런 희생을 통해서 오늘날 이제 남과 북이 다시는 이런 사건을 겪지 말자고 평화 체제로 나가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예. 과거사 때문에 평화 체제 또 뭐 김정은 답방을 용납하지 못하겠다 그러면 이건 뭐 순환 논법에 빠져서 영원히 그러면은 한반도 비핵 평화는
도모할 수 없다는 결론이 나오는데 그건 참 안타까운 논리죠. 그 뭐 쉽게 생각하면은 국방부가 얘기한 비핵화와 평화 정착을 위한 우리 정부의 노력을 강조한다는 것은 그 김정은 위원장을 손님이라고 불러놓고는 저런함 사과해라 이렇게 말하기 좀 못하지 않느냐 이렇게 보면 될까요? 근데 그 부분은요, 예. 그 과거에 이명박 정부 때 한번 북한에 사과를 받아내려는 시도가 있었습니다. 예. 2011년에 당시 청와대 대외안보전략 비서관 김태효 비서관이 그해 5월에 그 북경에서 북한 측 인사를 만나가지고 남측에서 보면은 그냥 사과 같지 않지만 사과처럼 보이지만 북한은 사과가 아니라고 유감 표명 정도 해라 이렇게 거래를 시도한 전례가 예, 있죠. 예. 예, 그다음에 또 2014년에 아시안 게임이 끝나고 북한 대표가 인천을 방문했을 때 무렵인데도 이때도 북한이 천안호 사건에 대해서 말하자면은 진상을 이야기한 게 아니라 같은 동족으로서 희생에 대해서 가슴 아파하고 유감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적이 있고. 또 연평도 포격 사건에 대해서는 우리 민간인 사망자가 발생했다는 데 대해서 유감을 표명한 전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 하면은 우리가 북한이 천안함 연평도에 대한 유감이건 사과관 간에 얼마든지 우린 외교적으로 도모할 수 있다는 게 제 생각인데 다만 이거를 남북정상회담의 전제조건으로 삼는다는 데는 제가 대경 실색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그 국가 안보를 위해서 또 희생된 장병들을 위해 가지고 북한 쪽으로부터 응당 책임 있는 이야기를 듣는 게 왜 나쁩니까? 그런데 예, 예. 그것하고 비핵 평화의 전제 조건이 된다는 거하고는 전혀 다른 얘기인데 그렇다면은 뭐 한국 전쟁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남북 간에는 전쟁을 한 사이인데 어떻게 교정국끼리 화해를 합니까? 예, 예.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전제 조건이 아니라 외교적으로 노력해야 될 사안이다. 이렇게 예.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정부나 국방부의 그런 입장을 이해 못하는 건 아닙니다만은 그 천안함 유족들이나 생존자들이 들었을 때는 조금 서운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도 들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경도 장관이 좀 명확히 했어야 됩니다. 예. 이 천안함 연평도에 대한 우리 정부와 국방부의 입장은 변함이 없다. 이렇게 보면 분명히 해주고 그런데 외교라는 것은 그것이 전제 조건이 돼가지고 또 다른 천안함과 연평도를 예방하기 위한 회담을 거부하는 명분은 될 수 없다. 예. 이렇게 좀 분리해서 구별해서 분별력 있게 해주었으면 문제가 없었는데 이걸 그냥 퉁치고 넘어가려고 하다 보니 말이 엉켜버린 거예요. 답변이 조금 확실하지 못하고 두리뭉실했다. 예, 그게 모욕적으로 예. 들릴 수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예. 예. 그런데 어쨌든 이 보수 야당에서는 천안함 연평도 문제를 끊임없이 지적을 할 것 같아요. 계속해서 왜 당당하게 사과 요구를 못하냐 이런 식으로. 어떻게 이 네. 문제는 해결했으면 좋을까요? 글쎄요, 극소를 찌르고 들어온다는 생각이 드네요. 아무래도 장병들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가 갖게 되는 어떤 비극적 이미지를 정상회담에 연결시켜버리면 저는 예. 솔직히 굉장히 우려됩니다. 우려가 된다. 이렇게 되면은, 예. 예. 네. 이렇게 되면은 남북정상회담 논의가 전혀 엉뚱한 방향으로 빠지거든요. 예.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 보십시오. 원비어라는 청년이 북한에 억류됐다가 돌아와서 바로 사망을 했잖아요. 그런데도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을 강행했어요. 그러면서 기자들 질문이 나왔습니다. 원비어에 대해서 왜 사과 욕을 안 하냐. 그러니까 예. 바로 적대관계에서 벌어진 죽음이다. 그래서 내가 이걸 없애려고 하는 거 아니냐. 원비어의 죽음은 헛되지 않았다고 당당하게 얘기하니까 논란이 싹 없어집니다. 예. 저는 그런 그 방향이 우리가 지금 천안함 연평도의 비극을 앞으로 항구적으로 예방하기 위한 우리의 결단이다. 이렇게 좀 정부가 당당하게 이야기하는 게 네. 상황을 돌파하는 방법이라고 보는 것이죠. 알겠습니다. 다른 얘기 좀 해보죠. 그런데 네. 의원님 지금 기상정보가 하나 들어와서 전화 끊지 말고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네. 오늘 18시 19분을 기해서 기상청에서 발표한 국외 지진 정보입니다. 18시 10분 일본 구마모토현 구마모토 북북서쪽 24km 지역에서 규모 5.0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국내 영향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합니다. 의원님. 네. 그 김정은 위원장 신년사 들어보셨죠? 예, 다 봤습니다. 예, 어떻게 보셨어요? 총평하신다면? 예, 역시 이 북미 관계의 어떤 과도적인 전환기적인 양상이 그대로 특징이 드러났어요. 저는 북미 관계를 이렇게 생각합니다. 서로 웃으면서 친절하게 악수하면서 협박하는 사이.
예, 그러니까 굉장히 그 부드러운 말로 한쪽 트럼프 대통령은 압박과제제 얘기하고 예. 김정은 위원장은 미국이 계속 일방적으로 나오면 생각이 바뀔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건 상대방에 대한 압박과 협박이거든요. 예. 그런데 이런 얘기를 굉장히 웃으면서 할 줄 아는 사이라는 거예요. 북한 미국이. 그리고 그 뒤에 나온 그 김정은 위원장의 친서가 또 전달됐다는 걸 우리가 소식을 들었을 예. 때 이번 신년사는 나는 너하고 친하고 싶다. 그다음에 내가 결단 내렸다. 그러나 저기 자꾸 이 진정성이 전달 안 돼진다면 나 삐질 거다. 네, 이런 식의 어떤 이야기를 웃으면서 하는 거예요. 그 새로운 삐질 거라는 게 새로운 길 그거 말씀하는 거죠? 새로운 길인데 예. 이 새로운 길이 그럼 뭐냐. 다시 뭐 저 미사일 발사하고 핵실험 한다는 얘기냐. 전 그렇게 보지 않아요. 그게 아니라 새로운 길이라는 것은 미국이 아닌 다른 당사자와 그런 비핵화 파트너를 바꿔가지고 일단 한다든지 예. 또 남북관계와 중국과 어떤 그 모종의 우회 외교 전략을 쓴다든지 하면서 미국하고 당분간 그 교착 상태, 즉 소강 상태를 그냥 감내해버리겠다는 예. 이런 정도의 의사표현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예. 그 일전에 김종대 의원께서 북한 고인사들 만났더니 문재인 정부에 화가 많이 나있더라 이런 이야기 하셨잖아요. 네. 근데 그게 금강산하고 개성공단 관련돼서 있었던 이야기 아닙니까? 아, 물론이죠. 예. 근데 이번에 예. 김정은 신년사에도 금강산 개성공단 이야기가 들어갔단 말이죠. 자, 그 제가 북한 사람들하고 장시간 대화를 하면서도 예. 이 왜 문재인 정부가 결단을 못 내리냐 이러면서 여러 차례 서운한 얘기를 했는데 그 내용인즉슨 아니 이제 남북 그 협력을 하기로 했으면 그 금강산 개성공단 같은 경제 협력 사업 우리 준비 다 돼 있는데 그 빨리 재개해야 될 거 아니냐. 이런 얘기인데 요거를 북한이 아주 기묘하게 표현합니다. 직접적으로는 얘기 안 해요. 예. 그러나 결단을 내리라는 뜻을 곰곰이 씹어보면은 그 얘기구나 요런 정도로 딱 맞춰서 얘기합니다. 예, 그런데 이건 뭐 삼척동자가 들어도 금강산에 가서 들은 얘기인데 뻔한 거 아닙니까? 예, 예, 예. 그리고 금강산의 그 관광의 정상화도 우리 측이 먼저 얘기를 그 필요성을 얘기할 때 북한 측이 굉장히 반가워한 것이 이번에 금강산 관광이 재개되면 옛날 관광이 아닙니다. 예. 이미 원산하고 다 뚫려 있어요. 금강산에서 원산까지 60km가 하나의 관광 벨트로 묶여진다는 거거든요. 그다음에 내설악을 개방합니다. 아, 내금강이죠. 이렇게 되면은 관광 재개가 폭발적으로 이루어지고 인근에 마식령 스키장이 있잖아요. 예. 그래서 이 일대를 관광 벨트로 크게 한번 특구로 치고 보겠다는 예. 이런 식의 북한 전략이 이미 준비가 끝나 있어요. 아니, 그런데 그게 우리 정부가 결심해서 되는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이런 문제에 대해 가지고 이번에 예. 철도 착공식에 대해서도 북한이 서운한 감정을 드러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자꾸 남측이 국제공조를 얘기하면서 행동을 안 하고 신용만 하는데 우리 화가 많이 났다. 그래서 물론 제가 또 설명을 다 해줘요. 지금의 국제정세나 환경, 유엔 안보리의 권위 이런 것들 쭉 설명을 해주는데 그럴 땐 또 듣습니다. 아주 신중하게 들어요. 그러나 서운한 마음은 감추지 못하는 것이죠. 알겠습니다. 국내 정치 문제 하나만 여쭈고 마치겠습니다. 자, 신재민 전 사무관 폭로 관련해서 지금 보수야당에서 기재위 소집 요구하고 있고 뭐 국정조사 뭐 특검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정의당 입장은 어떻습니까? 글쎄 우리는 일단은 진상 파악이 우선이라고 보는 거기 때문에 뭐 필요하다면 기재위도 소집할 수 있겠습니다. 이번에 운영위가 소집된 전례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정도라면은 진상 규명을 위한 거라면 왜 반대할 이유가 없죠. 그러나 뭐 국정조사 특검 이런 문제들은 아직은 시기상조라고 보고 그것보다는 국회에서 먼저 진상을 제대로 알기 위한 노력이 선행돼야 된다. 이런 정도 입장입니다. 그 민주당에서는 규제의 소집 자체가 정치 공세의 일환으로 생각하는 것 같은데요. 아니 그 처음에 운영위도 그런 식으로 하다가 대통령께서 결단을 내려가지고 예. 운영위 소집에 응해서 조국 민정수석이 출석해라 예. 이렇게 직접 나서서 결정을 하셨지 않습니까? 저는 그런 게 협치를 위한 좋은 자세라고 봐요. 그런데 이번에 기재위도 정치 공세건 뭐건 간에 일단 열면 지지고 볶고 후벼 파고 다 한다 할지라도 일단 진상규명을 위해서 필요하다면 필요하다. 고려해 볼 수는 예. 있겠죠. 예. 그러나 뭐 그 이상의 정치공세 허용해서는 안 된다. 운영이 소집해서 자유한국당이 오히려 패배했다. 이런 어떤 관전평이 많으니까요. 그것도. 그렇죠. 예, 그런 예. 경우도 있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의원님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지금까지 정의당 김종대 의원이었습니다.